세척 산불로 살던 집을 잃은 이재민만 400명이 넘는데 대부분 8, 90대 이상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어르신들은 화마를 피해 탈출하던 그날의 공포가 자꾸만 떠오르고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닷새째 대피소에서 뜬눈으로 지새고 있는 이재민들을 김영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산불 전날 화염에 휩싸였던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산등성이를 넘어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그날 같으면 못 살아. 말도 뭐해. 아이고 이그 소라 막 눈물부터 묻지 나네. 이래 살아가지 뭐하노 싶은 게가 아이고 이 세상에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대피소 생활 닷새째. 90대 할머니는 아들이 준 용돈을 챙겨 나오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맨날 생각하는 게그 돈을 아들 내 주는 걸 아꼈다고 가방에 여기서 저기 노에 이어놓고 그걸 못 가져온 게 자꾸 그게가 생각해구만. 피해가 집중된 울진군 북면 사계리. 산불을 피해 겨우 몸만 빠져나온 남재필 씨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 있는 영상을 접하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330년은 아마 우리 조상들이 와가지고 틀을 잡았는 건데 그 자체가 소실이 되어 버니까 그뭐 어떤 이야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재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생각나는 화마의 공포에 새벽에도 잠들지 못합니다. 끔찍하고 지금도 그 다리가 놓이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린 게가 자꾸 그래 생각하면은 이제 있을수록 자꾸 생각이 더 나지요. 있을수록. 집으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그저 막막한 심정.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이루어질지 막막하지요, 뭐. 울진군은 이재민 편의를 위해 임시 거처를 내일 덕구온천 리조트로 옮길 예정인데 연수원 등 공공 민간 숙박 시설을 활용한 임시 주거 시설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